3점 수능 테스트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은 공통 질량 중심 주의. 이 그림에서 가위표로 표시된 부분이 공통 질량 중심인데, 이 주의를 회전하는 중심별, 안쪽에 있는 별이 중심별, 중심별과 행성은 바깥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행성의 위치, 그리고 관측자 P는 이런 방향, 그리고 관측자 Q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현재 행성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때 중심별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지요. 이런 점을 근점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에서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 요 지점을 근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행성은 근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점에 위치하며 공전 주기는 t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t 후에는 행성은 이런 위치에 오게 되죠. 그리고 2분의 t 동안에는 이런 위치, 그리고 4분의 3t에는 이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하고 중심별은 서로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치가 공통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 방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별은 4분의 t에 이런 위치, 행성은 이런 위치에 있지만 중심별은 요 아래 공통 질량 중심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4분의 t 동안에 요런 위치, 그리고 2분의 t에는 여기 오게 되지요. 역시 행성과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분의 3t에는 요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단 p와 q의 시선 방향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자, 문제. 기억. 현재 위치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절대값. 현재 위치에는 행성이 이런 위치에 있고 중심별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관측자 Q 입장으로 보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거리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의 절대값은 거의 변화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관측자 P 입장으로 보면은 관측자 P에 중심별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절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P에서도 크게 됩니다. Q는 0이 되는데 P는 마이너스 값이지만 절대값으로 물었을 때는 P에서도 크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P에서도 크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 P에서 관측할 때, 관측자 P 관측할 때 중심별 방향과 행성 방향 이루는 각은 현재로부터 2분의 t 후에 최대가 된다. 현재로부터 2분의 t 후에 중심별은 반바퀴로 회전해서 이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도 반바퀴로 회전해서 이런 위치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점이 됩니다. 중심별과 행성이 가장 거리가 먼 원점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관측자 P의 입장에서 보면 벌어진 각이 최대가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관측할 때 중심별에서 수소 흡수선의 파장은 현재로부터 4분의 t 후에는 중심별이 요 밑에 위치하게 돼서 관측자 Q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적색 편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4분의 3t에는 중심별이 요 위쪽에 위치하게 돼서 관측자 Q에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4분의 3t 후에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t 후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4분의 t에는 적색 편이, 4분의 3t에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4분의 t 후가 4분의 3t 후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관측된 행성 기역과 니은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행성 기역과 니은은 크기와 질량이 같고 원궤도로 공전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단 행성 기역과 니은 이외에 다른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행성의 공전 주기를 물었습니다. 공전 주기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행성 기억은 시간상 일어나는 주기가 5일이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5일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행성은 시간상의 주기가 11일이 되기 때문에 공전 주기도 11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는 니은이 11일, 기역이 5일이기 때문에 두 배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 이루는 각은 기역과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이 행성 기역과 니은은 크기와 질량이 같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간상 위에서 밝기 감소량은 니은이 더 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할수록 시간상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더욱더 많은 면적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공전 궤도면과 우리 시선 방향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기역은 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이 작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 이루는 각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기역이 더 크지요. 행성 니은은 공전 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루는 각이 0도가 됩니다. 기역은 0도보다 더 크지요. 그래서 아무튼 니은 공전 궤도면 이루는 각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지구와 중심 별사의 거리는 8일 내서가 1에서보다 가깝다라고 그랬는데, 1일 무렵에는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식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그림에서 관측자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라고 그랬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성이 중심별을 가려야 되지요. 그래서 행성이 1의 위치에 이런 위치 왔을 때 중심별은 공통질량 중심의 반대 왼쪽 이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관측자로부터 제일 멀리 있게 되지요. 2일에는 중심별이 관측자로부터 제일 멀리 있게 됩니다. 그런데 8일이 되면은, 8일이라는 것은 기역에 의한 식현상이 일어난 후약 2.5일 정도가 경과됐을 때이고, 니은에 의한 식현상이 일어난 후로는 약 5.5일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에 다 같이 절반 정도가 된 후가 되지요. 그래서 두 행성은 반바퀴만큼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은 요런 위치에서 반바퀴를 돌아서 8일에는 요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별은 반바퀴를 돌아서 8일에는 중심별이 요런 위치에 오게 되죠. 그래서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이때는 제일 가깝게 됩니다. 8일에는. 그리고 이때는 시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되지요. 관측자 방향으로 볼때 중심별이 앞쪽에 있고 행성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8일에는 시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심별이 앞쪽에 있어서 관측자와 지구로부터 거리가 제일 가깝게 됩니다. 8일에는. 그래서 디귿 8일에서가 1에서보다 지구와 중심별 사이 거리가 더 가깝다. 맞았습니다. 3번 그린 가을을 보면은 관측자 방향이 왼쪽 방향, 그리고 별 A가 앞쪽에 있고 별 B가 뒤쪽에 있으면서 거의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 B가 별 A의 뒤를 지나면서 앞에 있는 별 A와 외계행성에 의해서 미세 중력렌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 이 그래프와 같이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계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미세 중력렌즈 현상에 의해서 외계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이 됩니다. 날을 보면은 별 A가 별 B 앞을 지나면서 최대 밝기가 되고, 또 행성 별 A의 행성 외계행성이 지나면서 또 일시적으로 밝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최대 밝기가 나타나는 시기, 이때가 별 A에 의해서 별 B의 밝기가 최대로 나타나는 때이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20.8로 나타나는 시기는 외계행성에 의해서 밝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때가 됩니다. 옳은 거 골라보기.
기억, 나는 이 나의 그 밝기 변하는 겉보기 밝기 변하는 AV 겉보기 밝기가 아니라 POE 겉보기 밝기 변화를 관측한 자료이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별의 밝기는 최대 6배 이상 증가한다. 나에서 보면은 비가 가장 어둡게 보일 때의 밝기는 플러스 22.5등급이었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가장 밝게 보일 때의 밝기는 플러스 20.5등급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2등급 감소했는데, 겉보기 등급이 1등급 감소할 때마다 밝기는 2.5배 증가하기 때문에 2.5의 제곱배 6.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배 이상 증가한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기역일 때, 기역일 때라면은 요때인데, 요때 행성에 의한 겉보기 등급 변화량은 마이너스 0.7이다. 나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했으므로 만약 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역일 때 겉보기 등급은 대칭적인 왼쪽 같은 위치에서의 등급 플러스 21.5가 되어야 하지요.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만약 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왼쪽의 대칭적인 위치에서의 겉보기 등급과 똑같게 될 겁니다. 이 그림에서 기역과 대칭적인 위치는 요 위치인데 이때는 21.5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21.5가 되지 않고 20.8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의 변화량은 20.8등급에서 21.5등급을 빼야 되지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0.7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4번 그린 가은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그리고 나는 T1 또는 T2 부근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T1일 때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플러스 10km/s보다 작았다가 플러스 10km보다 커지는 시기로 바뀌는 때, 이때가 T1이고 T2는 반대로 플러스 10km/s보다 더 빨랐다가 플러스 10km보다 더 느려지는 시기로 바뀌는 때가 T2가 됩니다. 그런데 T1과 T2 중에서 바로 T2일 때가 식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외계행성에 의해서 식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공전 궤도면, 외계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의 시선 방향과 지구에서 본 시선 방향과 나란하고, 또 외계행성이 중심별 바로 앞을 지나야만 중심별이 가리게 되지요. 그런데 중심별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더라도 이 외계행성과 중심별의 공통질량 중심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는 없어지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별의 평균 시선 속도가 약 10km/s가 되는데, 이 10km/s가 바로 공통 질량 중심에 멀어지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 플러스 10km/s의 속도보다 더 컸다가, 멀어질 때는 더 크게 되죠. 컸다가 그다음에 10km/s보다 작아지는 시기로 바뀌는 때, 이때가 바로 식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식현상은 외계행성과 중심별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이때 외계행성은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중심별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로 10km/s보다 컸다가 작아지는 시기, 컸다가 작아지는 시기, 이때가 바로 식현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일단 니은, 나는 T1, 나는 식현상에 의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식현상은 T1 부근에서 관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T2 부근에서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기역, 이 외계 행성계의 공통 질량 중심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공통 질량 중심은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더라도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평균값은 플러스 10km/s가 되는데 이 값이 바로 공통 질량 중심의 시선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값이 10km/s지요. 플러스지요.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10km/s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우의 A, B. A는 시간상 일어나는데 완전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B는 중심별의 밝기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간상이 나타나는 완전히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외계행성이 중심별 앞을 자기의 지름만큼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B는 중심별의 전체적인 밝기 감소량인데 역시 외계행성의 지름이 클수록 또는 반지름이 클수록 같은 얘기인데 역시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A, B 모두 행성의 반지름 또는 지름이라고 해도 되겠고 반지름이 클수록 증가한다.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여러 가지 탐사 방법으로 발견한 외계행성들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이 외계행성의 질량, 목성의 질량값을 일루했을 때 외계행성의 질량값을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은 외계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AU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의 경우는 1AU가 되죠. 그런데 발견된 외계행성들의 대부분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지구보다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외계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외계행성을 찾아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단 행성, 기역니은 디귿의 중심별은 모두 질량이 같은 주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심별은 이 외계행성을 찾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옳은 거 골라보기, 기역, 행성의 밀도가 같다면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기역은 니은보다 행성의 질량이 더 크지요. 그런데 질량이 클수록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 외계행성의 질량이 기역이 니은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도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중심별은 질량이 같은 주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중심별의 반지름은 거의 같게 되지요. 그래서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중심별의 밝기 감소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답니다. 기역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중심별에서부터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기역이 디귿보다 멀다라고 그랬는데 기역과 디귿은 행성의 질량이 같지요. 그리고 문제에서 중심별의 질량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전 궤도 반지름은 기역이 디귿보다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에서부터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도 그 비율에 맞게 기역이 디귿보다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기역이 디귿보다 멀다가 아니라 가깝다라고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디귿. 지구로부터 행성들까지의 평균 거리는 A보다 B의 방법으로 발견된 행성들이 가깝다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행성들은 대부분 식현상 이 검은색 점들이 많지요. 대부분 식현상과 도플러 효과 이 그림에서 도플러 효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 도플러 효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동그라미가 바로 A가 되는데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는 바로 B가 되는데 B 가위표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것은 바로 직접 촬영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A 방법, 도플러가 위한 방법보다 B, 직접 촬영으로 발견된 행성들이 가깝다. 맞았지요? 직접 촬영으로 발견된 행성들은 이 그림에서 이 가위표인데, 가위표는 도플러 효과, 동그라미보다 지구로부터 이 가위표까지 거리가 더 가깝죠. 지구의 공전 기에도 반지름 1인데 가위표는 이 1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았습니다. 가위표가 지구 공전 궤도 반지름 1과 가깝지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프록시마 외갱성계의 모습을, 그리고 표는 행성 프록시마 B의 물리대응을 나타낸 것이다. 행성 프록시마 B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마 B의 물리대항을 지구를 기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보다 조금 크고 반지름도 지구보다 조금 큰데 공전 궤도 반지름은 지구보다 짧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1AU인데 이 프록시마 B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상당히 지구보다 짧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전 주기는 굉장히 지구보다 공전 주기는 지구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인데, 프록시마 B의 공전 주기는 11.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짧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역 광도는 프록시마가 태양보다 작다. 외계행성 프록시마 B는 공전 궤도 반지름이 0.05AU인데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보다 생명 가능지대가 훨씬 가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B는 태양보다 광도가 훨씬 작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프록시마 B는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평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프록시마 B의 평균 밀도는 부피와 관련 있는 반지름의 세제곱 1.1의 세제곱분의 질량 1.3, 이렇게 하면은 약 지구와 평균 밀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마 B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게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진 행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진 행성은 평균 밀도가 지구보다 훨씬 작은 목성과 같은 행성이지요. 목성의 경우 평균 밀도는 지구의 약 0.24배밖에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행성들은 구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분의 질량이 되는데 부피는 그래서 반지름이 세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프록시마 B의 평균 밀도를 구할 때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1.1의 세제곱분의 질량 1.3 해서 계산한 값이 1이 되어서 지구와 평균 밀도가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행성의 자전 주기는 프록시마 B가 지구보다 짧을 것이다. 프록시마 B는 중심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지요. 이럴 경우에 행성은 별의 중심별의 인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은 동주기 자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전 주기는 공전 주기와 비슷한 11점 자전 주기는 프록시마 B가 지구보다 길 겁니다. 짧을 것이다가 아니지요. 공전 주기가 11.1이기 때문에 자전 주기도 약 11.1이 될 것이지요. 지구의 자전 주기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이 프록시마 B는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거의 같아서 무려 11.1이나 됩니다. 그래서 훨씬 길게 되죠. 짧을 것이다가 아니라 훨씬 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7번 그림 가는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행성들의 공전 주기, 가로축의 공전 주기입니다. 공전 주기와 중심별의 질량 관계, 중심별의 질량은 세로축. 그리고 나는 외계행성들의 공전 주기, 가로축과 궤도 26열의 관계, 세로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고르기.
외갱성은 분광형 O형인 별보다 G형인 별 주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네, 가그림에서 보면은 중심별의 질량이 대부분 태양의 질량과 거의 비슷하지요. 태양 질량이 0.5배에서 1.5배 사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이지요. O형인 별은 질량이 매우 큰 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외갱성의 분광형이 O형인 별보다 G형인 별 주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맞았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대부분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G형인 별 주위에서 발견되었다. 맞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수록 공전 궤도가 원에 가까운 행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그랬는데, 이 나그림에서 보면은 공전 주기가 길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궤도 이심률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전 주기가 길수록 공전 궤도 이심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요. 반대로 공전 주기가 짧을수록 궤도 이심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공전 궤도 이심률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긴 반지름을 A, 짧은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공전 궤도 이심률은 긴 반지름 A분의 루트 긴 반지름의 제곱 빼기 짧은 반지름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원의 경우는 A하고 B가 같아서 원의 이심률은 0이 됩니다. 그런데 나그림에서 보면은 공전 주기가 0이 되려면은, 공전 궤도 이심률이 0이 되려면은 공전 주기가 짧아야 되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수록이 아니라 짧을수록 공전 궤도가 원에 가까운 행성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맞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공전 주기가 길수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무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오의 외계행성들에서 물이 존재한다면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지구의 경우 공전 주기가 365일인데,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행성들에서는 공전 주기가 이보다 훨씬 짧지요. 그런데 공전 주기가 짧으면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서 공전 궤도 반지름도 짧아지게 됩니다. 지구의 경우는 공전 궤도 반지름 1레이온인데, 이 외계행성들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1레이온보다 훨씬 짧게 되지요.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중심별은 태양과 비슷한데 거리는 지구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외계행성들에서 만약 그래서 물이 존재한다면 대부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에서 공전 주기가 짧은 대부분 행성들은 공전 궤도 반지름도 짧게 되어서 지구 1레이온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물이 존재한다면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티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어느 주기열성 S 주변의 시간에 따른 생명가능지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S가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T0부터 T1이다. T1일 때 생명가능지대에는 가까이 별 S에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T1일 때 생명가능지대는 이보다 좀더 멀어진 위치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별 S의 광도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지요. 별의 광도가 커지면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별 S의 광도가 점점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T1일 때도 커졌기 때문에, 거리도 멀어졌기 때문에. 옳은 거 고르기,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T0일 때가 T1일 때보다 넓다? 아니죠. 좁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별 S의 광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지요.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광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이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ABC 중 B가 가장 길다. B는 T0일 때도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했었고, T1일 때도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했습니다. 행성 A는 T0일 때만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했고, 행성 C는 T1일 때만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했는데, 비해서 행성 B는 T0부터 T1까지 전 기간 동안에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비가 가장 길다.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